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말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리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그 말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다리 밝다 하는 말을 이제 도둑놈이 듣는 것하고 연인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듣는 것과 거듭난 사람이 듣는 것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육으로 들릴 때 또 다른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이 육신으로 들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유하는 것을 모르면은 육신에 속한 이야기로 듣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경쟁사회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은 꼴찌가 노력해서 따라잡아서 첫째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세계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바뀌어서 되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0장 뒤에도 말하고 2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얻게 되고 또 죽으면 산다 이런 말들은 다 죽어야 한다든지 뭐 버려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세계가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계를 바꾸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바뀐 세계 속에서 그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생리가 되어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의 예가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에 부름받은 그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불러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 에덴 동산을 말할 때는 거기서 먹고 동산이니까 놀고 그렇게 누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일터로 부름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없어 빈둥거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매주 내려갈 때 일요일 날 교회에서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날 한인타운을 나가면은 좀 특별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 한인타운의 길거리에 큰 길거리에 주로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이 길거리에 바글바글 서 있습니다. 그 인력 시장이 거기에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서서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쳐다보고 있고 이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사람 표시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르르 달려듭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을 골라 태워서 가고 이렇게 이제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점심때 가봐도 여전히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오후에 가봐도 여전히 사람들이 넘칩니다.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멕시코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는 하루에 100불이면 한 가족이 한 달을 산다고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면은 한 가족이 한 달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되고 200불이면은 한 가족이 그냥 넉넉하게 사는 아직도 이제 그런 수준의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와서 하루만 열심히 일하면 100불을 벌기가 쉽거든요. 하루 이틀 일하면은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빈둥빈둥 하다가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자기도 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오후에 가봐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가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싼 노동력을 쓰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오후에 지나갈 때 하루 종일 정말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사람을, 자기를 쓸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참 잔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하루 종일 해도 일이 없으면 내일도 일이 없을 수가 있고, 뭐 어쩌면 한 달 저렇게 있어도 일을 못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오후가 돼도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혹시나 나를 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본 사람들을 볼 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쓰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일을 얼마나 정말 조금 하고 더 많이 받고, 이런데 이제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했지만은, 정말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멸망이라는 것은 지으신의 목적에 쓸모없고 무가치해지는 것이, 그것이 멸망입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그냥 기분 좋게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천국입니다. 동산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이 지음받았다면, 천국은 사명이 있어서 부름받은 곳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그냥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셨다. 인생은 사명이 있는 목숨이다. 일이 있는 목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울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구 처음 내려왔을 때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일을 다 접고 대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한 달, 두 달 그냥 지날 때는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이 이제 나한테 고착이 되게 되고, 그냥 애나 보고 집에서 그렇게 있는 생활이, 내가 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존재감을 갖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들 만나면 뭐 하냐 이게 물음이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간 폐인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참 뭘 하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약함을 쓰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쓰였듯이 너도 하나님이 너의 약함을 쓰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바울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의 아쉬움과 약함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떠나갔던 것처럼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들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약함을 쓰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그 저한테는 정말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기초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쓰시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또한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어떤 저마다의 소질을 그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나 또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의미를 갖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필요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이제 교회의 어떤 일을 하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대학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귀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필요해서 생기는 일들이고 그런 섬김의 일도 귀한 일이고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김이라는 말을 쓰는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이제 집사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섬기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귀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그 섬기는 일로 많은 일로 이제 분주해하고 마리아는 그런 일이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르다한테는 원망이 생기고 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왜 마리아는 놀고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마리아가 이제 온 편을 택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일이 좋고 저 일이 나쁘고 이런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 마르다가 원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는데 마리아는 왜 안 합니까? 하는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한 말이지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귀중하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란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 눈에 보여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정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만드신 일입니다. 첫째 날에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해서 제6일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를 사람되게 하고 1차적으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배피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이제 그 일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합해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다.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창세기 에베소서 5장 26절의 일이 창세기 1장의 일이라면 5장 30절 이하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의 위치로 회복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사람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참 내 인생의 일로 생각이 되면은 이 일은 내 일생 우리에게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찾아서 그 헤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이제 구직난에 시달리죠.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 있는 대로 오후 5시가 되도록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이고 빈둥거리고 하는 사람처럼 세상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구인난인 겁니다. 언제나 사람이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도운데도 이 일은 일할 사람이 많다 이럴 수 없는 그런 일이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 포도원 농장이 얼마나 큰지 오후 5시가 되어도 빈둥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서 일하라 이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편의 표현을 한다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한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빈둥이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곳인가? 이 포도원은 어떤 곳이길래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단지 포도원으로 생각하면은 뭐 포도원이 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참 사람이 되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터로 부름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면은 인생에 일어난 일이 쓰이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이나 고통이나 약함과 실패까지라도 또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는 날까지라도 쓰이지 않을 일이 없고 쓰이지 않을 시간이 없는 이런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쓰일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어떤 일을 벌리고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관념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몇몇 사람만 일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뭐 일을 맡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뭘 해라는 일이 없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 속에서 우리 일이 다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은 우리 일생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일, 이 일이 보이면 우리는 일생 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일이 있는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부를 때는 이제 처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불렀는데 품삯을 지불할 때는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역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더 일을 했으니까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처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 사람들은 나중 먼저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중 온 저 사람은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계산은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 온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하루 종일 하루를 허탕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날릴 뻔했는데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 것은 나에게 그냥 덤으로 주는 은혜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주인의 계산을 참으로 알았다면은 이런 새벽부터 나를 불러서 써준 것이 더더욱 감사해야 됐죠. 더 일찍 부름받은 것을 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믿어서 다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되죠. 뭐 지금부터 그럴 거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포도원 경우로 말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한 달란트 받을 것 같으면 내일 하고 놀다가 오후 5시쯤 포도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궁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여전히 있고, 만약에 믿는 것으로 똑같이 구원받는다면 죽기 전에 믿고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대답이 그것밖에 안 됐고 참 궁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이 말씀을 듣고 이 누림과 쓰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쓰이고 이 일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늘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더 복이 되었겠는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일찍 알고 내가 더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이지 않았겠나, 이 복을 더 누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생각은 세상의 관념인 거죠. 세상의 관념. 우리 인생이 더 존귀하게 쓰였다, 더 값어치 있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다, 기러기에서 우린 빈둥거리며 살아있어야 될,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목적에 부르셨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중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대로 그 내 잔이 넘치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대로 그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계산은 누가 더 수고했는지 이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감사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늦게 와서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계인 겁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뒤늦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더 열심히 해서 뭐 더 말씀을 달달 외워가지고 앞선 사람보다 더 낫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 왔지만은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일주일 7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제 8일째입니다. 6일까지 일을 하고 제 7일에 안식했다니까, 제 7일이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리고 8일 부활의 날이 제 8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면 성경에서 여덟 번째 날이란 것은 부활의 날이죠.
이 부활의 안에서는 말재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끝인데 첫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이 왕이 되는가, 어린 양이 왕노릇 하는가. 싸움판에서는 어린 양은 늘 꼴찌라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고 늘 피해자고 이게 어린 양이죠.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누가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이 바뀌는 거죠. 세계가 바뀌어서 싸움판에서 늘 꼴찌고 피해만 있고 이렇게 있던 것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 평화의 나라가 올 때, 그때는 어린 양이 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다 이랬던 사람이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이것이 세계가 바뀌어져서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외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봐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서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일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으로 오면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의 몸이 덜 기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몸 안에 올 때 있는 일입니다. 몸 안에 오면은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우리 몸이 온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 무시해도 아파도 우리 몸이 제대로 서고 걷기가 힘든, 이게 이제 몸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여긴 받는, 새끼 발가락 같이 보잘 것 없을지라도 덜 기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으로 살자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되기도 하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린 관념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기르기에 서성이던 사람이고,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 온몸을 던지고 보내야 됐던 사람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농장에, 하나님의 일터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쓸모없었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말재했던 우리가 존귀여김을 받는 사회로,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후 5시가 되어도 해질 무렵이 되어도 일할 곳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 당신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이 나라, 얼마나 풍성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나라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리로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량없는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